남편도 출근하고 우리 딸내미 유르르도 유치원 갔고. 그러고 보니까 출산 예정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 아유, 곧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라나. 오늘 몸 컨디션도 괜찮고,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 빨래나 널어야겠다. 잘 빨래를 탁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널고 여기다가 둘 널고. 자, 배에서 진통이 오네. 아무래도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빨래는 나중에 기어야겠다. 빨래를 널다가 진통이 오면 어떡해. 아유, 배야. 이제 좀 편안해졌다. 임산부에게 진통이란 아기가 조금 있다가 나간다고 노크를 똑똑하면서 알리는 것으로 엄마 배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면서 반복적으로 통증이 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계속 진통이 오는 게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나 봐. 아이고, 아무래도 빨리 전화를 돌려야겠어. 일단은 뚜뚜뚜뚜루루. 아, 태기네 아줌마! 아이고, 미호 엄마 아니요? 왜 전화했어 갑자기? 아, 태기네 아줌마, 저 자꾸 배에서 진통이 오는 게 아무래도 아기가 태어나려는 것 같아요. 어휴, 애가 나오려고 하나 보네. 애가 나오려고 그래. 아이, 그래서 말인데 저 병원 가 있을 동안 저희 딸 요루를 좀 돌봐줄 수 있어요? 어휴, 그래요 그래. 빨리 아유, 병원 갔다 와요. 아, 네, 감사합니다. 태기네 아줌마가 잘 돌봐주겠지. 배가 점점 아파지는 것 같은데. 우리 여보한테도 빨리 더 급해지기 전에 전화를 해야겠어. 아,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볼까. 아유, 생각해보니까 우리 여보가 벌써 출산 예정일이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뭐 괜찮겠지. 아유 잠깐 어제 먹은 냉면이 잘못됐나. 화장실 급해라. 화장실 가야지. 아, 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전화 왔잖아. 모르겠다. 네, 전화 대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아, 네, 안녕하세요. 전화 대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잉여회사 인턴 인수입니다. 이거 여보 핸드폰 아닌가? 우리 남편은 어디 있어요? 아, 그 임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임과장님이랑 방금 어디 가셔가지고 좀 걸릴 것 같은데 뭐 때문에 필요하세요? 아니, 말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 네. 오늘 제가 배에 진통이 오는 거 보니까 저녁에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우리 여보 보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좀 말 좀 전해주세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과장님 오시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꼭 좀요. 예, 네. 수고하세요. 남편한테도 전화했네. 아이고, 어제 먹은 냉면이 잘못됐나. 아, 배가 아프네, 배가 아파. 빨리 회사 일이나 끝내야겠다. 또 부장님은 또 혼날라. 아, 임과장님. 아니, 무슨 일인가? 이 인턴. 아, 임과장님 그 다름이 아니라 방금 임과장님 그 부인분께 전화가 왔었는데요. 우리 여보한테 말이지? 네. 무슨 일이지? 그 이번에 그 곧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빨리 병원으로 와줬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그럼 퇴근하고 가면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좀 빨리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말이야, 첫째도 나와봤고 둘째도 나와봤잖아. 네. 아기는 그렇게 빨리 안 나와. 퇴근하고 딱 병원으로 가면 딱 알맞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렇군요. 근데 임과장님 그것도 있고. 다름이 아니라 그 방금 부장님께서 방금 좀 많이 화나신 것 같더라고요. 부장님이 나한테 화가 났다고?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한번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 저번에 회사 카드로 어? 맛있는 거 사 먹었다고 걸렸나 그거? 어? 가봐야겠네 이거. 어이 부장님. 아 부장님, 그 이 인턴이 불렀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임 과장. 네네네네. 무슨 일이시죠? 아 그 다른 면은 오늘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야근 좀 하라고 너. 어? 야근이요? 몇 시까지요? 한 대라고 오늘 한 1시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새벽 1시? 아이 부장님 근데 죄송한데 저 오늘 야근 못합니다. 뭐? 야근을 못하겠다고? 아니 뭐 부장님 말을 안 듣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그런 사정이 있어서. 뭐 사정? 저 시리고 부장님 말씀도 못 듣고 그런 사정이 있어? 너희 자식 너희가 사직서 쓰고 싶어? 사직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오늘 출산 예정일이라서 꼭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오늘만 어떻게 안 될까요? 출산 예정일이야 오늘? 네. 알고 있었네 임과장. 아이 내가 부장님이 말이야 부장님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모를 것 같았어. 감동. 아 그러니까 뭐 아이 그 들었듯이 뭐 자네가 오늘 출산 예정이라는 것도 충분히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네. 오늘 그냥 빠르게 그냥 퇴근해서 빨리 그 갓난 애기 좀 빨리 보라고 지금 지금 가라고. 그냥. 아니 지금이요? 오후 1시인데요? 아이 갓난 애기가 지금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데 빨리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유 부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 빨리 가보게나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주신지 몰랐어요. 그래 나도 몰랐어. 아유 오늘 빨리 퇴근하는구나. 아유 빨리 우리 병원에 가서 우리 여보 옆에 있어줘야겠다. 진짜라니까? 우리 엄마 배가 이따가 나왔어. 진짜야 진짜. 얼마였냐면 진짜 우리 집 뒷산에 있는 거 그 엄마만큼이나 엄청 크다니까? 그 배 안에 내 동생이 있대. 부럽지 좋겠지? 너희는 이런 거 없지? 야 동생이 있대. 나도 배 나왔는데 볼래? 임신했다! 와 얘도 귀했어! 넘치났어! 나의 베이비! 뭐야? 봐봐 나도 배 나왔어. 너 상자를 통째로 삼켰니? 잠깐 똥 말이야 똥! 가버렸다.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내 동생인데 남자애래 남자애. 신기하다. 남자애래. 동생이 태어나면 나를 닮아야 될 텐데, 그치? 나처럼 이렇게 귀엽고 상큼한 외모를 닮아야지 세상 살기가 편하잖아, 그치? 아니다. 아니, 살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나 들고 오자. 뭐야? 엄마네? 엄마! 여보세요, 요루야! 여보세요, 엄마야? 요리야 오늘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듣고 있어. 오늘 요루를 동생이 태어날 것 같으니까 오늘 집에 태기네 아줌마 불렀어. 그러니까 집에서 집 지키면서 아줌마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응, 알겠어. 엄마! 요리야 엄마 급하니까 일단 끊어 알았지? 엄마 여보세요? 엄마 얘들아 엄마가 많이 아픈가 봐. 엄마가 많이 아프대. 야, 신기하다. 막 엄청 소리 지르시면서 아파하셨어. 엄청 소리를 지르셨대. 동생을 낳는데. 야 인체의 신비 우주의 과학. 야 사이언스다. 아니 얘들아 아니 엄마가 아프다니까? 야 엄마가 내가 생기면 아픈가 봐. 그런가 봐.
에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야 우아가 아니라 엄마가 아픈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와 이야 엄마가 아프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빨리 도와줘! 우와 동생이 쟤네 쟤네 이렇게 팔로 우리 도와주자. 우리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주냐 근데? 일단은 나는 도와줄 방법이 하나가 있어. 뭔데? 일단은 우리 차를 빌려줄게. 그럼. 타고 갈게. 그 대신 운전은 네가 해. 남편한테도 연락했고 요루루한테도 연락했으니까 조심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